네, 공권력을 남용했다는 혐의가 적용된 경찰관들에게 이례적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차량 절도를 시도한 10대 청소년들에게 무려 16차례나 총격을 가한 경찰관들입니다. 시위대들은 환호했습니다. 이재린 기자입니다. 차량 절도 혐의로 신고된 10대 흑인 소년에게 16차례 총격을 가한 시카고 경찰관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배심원단은 오늘 전 시카고 경찰관 제이슨 반다이크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2급 살인 혐의와 16건의 가중 폭력 혐의 등입니다. 시카고 경찰관에게 살인 혐의 유죄 판결이 내려진 건 1980년 이후 처음입니다. 법원과 시청 앞에서 재판 결과를 기다리던 시위대들은 환호하며 재판 결과를 반겼습니다. 경찰의 공권력 남용 혐의가 유죄 판결을 받은 건 이례적이기 때문입니다. 전 경찰관인 반다이크는 지난 2014년 10월 차량 절도를 시도한 17세 소년 라쿠아 맥도날드에게 16발의 총격을 가해 살해했습니다. 반다이크는 당시 맥도날드가 소형 칼을 손에서 내려놓지 않아 총을 발사했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사 측은 맥도날이 쓰러졌는데도 12초간 추가 총격을 가한 것은 의도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When deadly force is used, when it's not necessary, when it's not justified, it is first degree murder. This case is a tragedy. There's no question. But it's not a murder. 이번 유죄 판결로 시위대가 폭동으로 번질 우려는 일단 사라졌지만 총체적으로 부패한 시정부의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확대되고 있습니다. SBS 이재린입니다.